막 추워? 아니, 춥진 않아. 날씨가 아직은 조금 쌀랑해. 내가 앞으로 갈게. 이 계단 진짜 힘들게 생겼다. 야, 혼자 갔으면 어떡할 뻔했니? 네, 어서 와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나 쓰러질 것 같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어지러워. 좀 받쳐주세요, 예. 아, 미치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호흡 천천히 하고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좀 좋아져요, 예. 괜찮아요? 네. 성함? 임수혁입니다. 임수혁? 네. 몇 살? 82년생이에요. 1982년생. 몇 살? 그럼 바뀐 법으로는 42살? 네, 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조그맣게 소상공인으로. 그래서 네, 회사 운영하시고. 성함? 서경순이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도 50년생이야. 저도 50년생이야. 위트가 있으시네요, 오늘 그래도. 50년생. 자, 그러면은 50년생이면 뭐야, 나? 74. 저희가 60 이상은 다 존댓말이에요. 60 이하는 이제 네. 반말이고. 어머님은 그래서 되게 동안이시네, 근데. 뭐 이런으로 절대 안 보이세요. 스타일도 좋으셔. 오늘 무슨 일로 근데? 아, 오늘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어쨌든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신데 한 20년쯤 전에는 뭐 위암 3기 판정도 받으셨다가 어이구. 완치는 되셨어요. 완치는 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무릎 관절 수술이라든가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아프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는데 엄마가 이제 정말 24시간 내내 그 배우 지창욱 님을 덕질을 하시는 정말 미안한데 정말 다행이네요. 나는 어머니 올라오셔서 막 현기증을 나서 어디 아프셔서 왔는 줄 알았는데 배우 지창욱 님 덕질이랍니다.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독질을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줘.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거를 정말 계속 보세요. 영상 시청이나 이런 걸 계속 하시고. 근데 24시 뭐 밤에 주무시긴 할 거 아니에요? 잠은? 잠도 잘 안 주무시고. 그래서 뭐 팬미팅 또 군부대에서 그때 무슨 연예병상가 뭐 이런 걸 하셨던 것 같은데 전국 무슨 뮤지컬 순회 공연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 전국을 다 이제 아들 면회는 가셨었어요, 언니? 아들 면회는 가셨었어요, 언니? 지금 그러니까는 군부대 순회 공연까지도 다 따라가시고 그리고 팬사인이나 이런 것도 또 가시고 공항까지도 쫓아가고 막 그러시는 공항도 공항도 지난주에도 한번 다녀오셨고요. 망원 카메라 이런 거 사셨어요? 막 사진 찍고 그거까지는 아니시고. 어머니가 워낙 기계치신데도 이런 거를 지창욱 그 배우님이 하시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래 하시다 보니까 팔로우가 뭐 4천 몇백 명까지 늘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맨 처음에는 어떻게 그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나름 결혼 전에는 잘 나갔거든요. 네. 결혼해서
저기 우리 신랑이 좀 한량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정을 잘 안 돌봐요. 아이고. 그냥 멋지기만 했어요. 네. 이 남자가 애 둘을 키우면서 가정도 돌봐야 됐고 뭐 가정 경제도 제가 해야 됐고 다른 거에 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위암 수술을 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뭐 담당 결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없어요. 제가 제 아내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오고 좀 심했어요. 제가 우울증. 그래서 TV 전혀 안 보고 이러고 있다가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할 때 TV를 틀었는데 그때 이제 수상한 파트너를 제가 보게 됐어요. 드라마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그냥 갔어요. 뿅 갔어요. 네. 뭐 두 마디 필요가 없어요. 뿅 가는 그런 약간 뭐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뿅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이뻤어요. 얼굴이 첫째는 얼굴이... 예. 맨 처음에는 얼굴이 어머니 스타일이에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 쌍꺼풀 진한 사람을 안 좋아했었어요. 진한데 지창욱 씨 굉장히 그랬는데 창욱이가 내 취향을 바꿔놨어요. 지금은 쌍꺼풀 없는 눈을 보면 답답해요. 쌍꺼풀 없는 눈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데다가 연기를 또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쁜데 연기도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알아갔어요. 저도 뭐 한 2, 3년 이렇게 말겠지 그랬어요. 근데 알아갈수록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인상도 좋고 주위의 성도 너무 좋고 막 연기도 너무 이쁘고 막 그냥 지금은 진짜 그 표정 하나하나 다 좋아요. 미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팬심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 톡방이 그냥 창욱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든 톡방이 한 160명 정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정말 그 거기 젊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 40대, 50대, 60대 막 되게 많은데 어머니 입장에선 40, 50대가 다 젊은 애들이죠. 그렇죠. 네. 아, 제가 제일 언니예요. 팬들 만나 보면 마음이 막 젊어져요. 제가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엄마의 사랑을 정말 독차지했던 뭐 막내 아들인데 항상 제가 최고다, 뭐 네가 제일 잘생겼다 막 이러시다가 지창욱 덕질 이후에 이게 완벽하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바뀌겠지 그건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거를 하면 아이들 얘기도 좀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와서 지창욱 이게 이랬고 저랬고 한데 봤니? 지창욱이 이랬는데 봤니? 사실 저희는 지창욱 소식도 모르고 지지난주에도 공항 갔다가 이제 추웠는데 이제 확 열이 올리셨을 거잖아요. 지배우를 보고 나서 그래서 감기로 또 며칠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난 너무 좋아 보여요. 어머니가 네. 그렇게 해서 활력을 얻으실 수 있다라면 저는 뭐 하시는 거 얼마든지 찬성이에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지창욱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 지창욱 배우라면 뭐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어머니가 나 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거나 외국 간다 공항 가는데 거기서 추운데 몇 시간씩 떠는 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떨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머니가 들으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지창욱 배우가 나온 드라마를 보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냥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를 원하지 막 5만 군데 다 쫓아다니면서 만약에 잠도 안 주무시고 24시간 나를 본다? 24시간 보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그렇긴 하겠지만 잠도 자야죠. 그러니까 적당히만 하시면 너무 좋다.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래도 보고 싶은데 어떡해. 아니 원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배우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 몰라. 그냥 나 보고 싶을 때 볼래요. 보고 싶을 때 볼래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이나 더 보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건데,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거죠.
몸이 지금 뭐 그렇잖아. 예전에 또 큰 수술도 많이 하셔고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늘 걱정할 수밖에 없고 늘 긴장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들 얘기를 안 듣잖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창욱 배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렇죠. 엄청한 거. 그거를 그럼.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건 좀 이런 거는 좀 무리가 되니까 하시지 말아라 그러는 거는 안 하시면. 10년 보실 거를 건강 챙기시면서 20년, 30년 더 보시면 좋잖아요. 저도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예요. 네. 제가 창욱이 보는 시간을 아직 그만둘 순 없고 밤에 시간을 조금 줄여서 조금 일찍 자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쉽진 않아요, 진짜. 그러면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고 이게 행복하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행복하시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오셨으니까 우리 팬심으로 창욱 씨한테 한번 영상 대부분 다 가족들한테 남기는데 지창욱 배우님 많이 힘든 세월을 겪고 나서 이렇게 배우님을 알게 되고 엄청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진짜 제 인생에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피자 둘이 다 네 그렇게 오래오래 그냥 창욱 아리 하면서 그렇게 살을게요. 네. 자, 지창욱 배우의 팬으로 늘 설레는 마음 됐습니다. 제가 볼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어머니. 가족들은 걱정을 합니다. 건강도 걱정하고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자, 야. 뭐예요? 호박이 덩굴채로 굴러온다. 이제 복이들 많은 가정이시니까 지창욱 배우도 복이 많을 거고 어머니 같은 팬이 있어서 어머니도 또 이제 자식 복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항상 좋은 일만 가정에 있을 거다. 네. 복이 넘쳐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창욱 배우님을 좋아하게 돼서 엄마가 생활에 활력을 찾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당한 수준에서 덕질을 유지 하시는 게 엄마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밤을 뭐 한 4시, 5시 이후까지 밤낮이 거의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된다고 하니까 2시? 2시까지만 하는 걸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2시면? 아니요. 아들도 창욱이도 사랑해. 서경순, 임수혁.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